전반적으로 음식이 저는 제가 느끼기엔 편안한, 저한테는 완전 완벽해요. 지금 가는 곳은 논현역에서 버스를 한번 타고 와야 돼요. 여기 베이커리 카페인데 여기 식사가 가능한 브런치 메뉴도 있어요. 여기 음료 메뉴 중에 베스트 메뉴 중에 디톡스 콤부차가 있는데 콤부차가 좀 감식초에 그 시큼한 맛이 나잖아요. 그 맛을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 패션버터 넣어주세요. 마실까? 패션프루츠 안 넣어주셨으면은 네. 원액 그대로 넣으셨네요? 네. 그래서 좀 센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겠는데? 아. 큼직한 돼지골이 3덩이나 들었어. 어? 생각보다 탄력 있는데? 딱 칼질에 탄력이 느껴져요. 그리고 속이 꽉 찼어. 오! 되게 탱글해. 그리고 조금 짜다. 이거 먹으니까 조금 짜네요. 파스타랑 같이 먹을게요. 첫입에 이 매운맛이 확 하고 감돌면서 소스가 좀 꾸덕해요. 입안을 쭉 닿는데 이렇게 큼직한 돼지볼이 3덩이나 있으니까 엄청 든든해요. 맛있다. 소스 너무 맛있는데? 보기에는 샌드위치가 아니라 거의 버거급이에요. 버거급. 소스를 열어봅시다. 소스 엄청 많이 발려있어. 양념된 두부 스크럼블 같은 게 있는데 맛있다! 페스토 향이 확 나는데요? 이게 진짜 단백질 덩어리네, 덩어리. 샌드위치. 병아리 콩으로 만든 후무스에도 단백질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거 두부도. 여기 샌드위치 안에 들어간 두부 스크럼블도 하나님께서 두부를 한번 얼렸다가 이렇게 만드신대요. 그래서 그 두부가 탄력 있게 쫀득하게 씹혀요. 전반적으로 음식이 저는 제가 느끼기엔 편안한 가정식 음식 느낌이 좀 들어요. 복잡한 그런 강남 거리를 좀 벗어나서 편안한 분위기에, 아늑한 분위기에 좀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인 것 같아요. 와, 샌드위치는 정말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야. 오늘도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